소중한 것을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아. 코드 2 적용 완료! 임계점까지 이상 반응 전무! 싱크로율 98% 도달! 두 개체 모두 페이지 3로 전환합니다! 훌륭하군. 걱정 마. 우린 함께야. 절대 떨어지지 않아. 절대. 다! 전부 다 퍼부어! 무조건 막아! 기억은 파편에 불과하다. 어떤 것들은 아주 생생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나 안개에 쌓인 듯 바라볼 수 없다. 아직 늦지 않았구나. 마스터, 어째서 정체도 모르는 것도 인간에게 그 힘을. 그저 순리를 따를 뿐이다. 새로운 삶은 잊혀진 기억 위에 새겨지고 채워진다. 균형을 잡지 않으면 쓰러진다. 내 말 듣고 있는 거냐? 저 녀석이 또! 이제 정신이 들었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이제서야 왔나? 죽을 기세로 수련해도 모자를 파네. 모든 것이 심신이 나약하다는 증거다. 사형, 뭘 그렇게 겁을 줘요. 괜히 나까지 주눅 들잖아요. 너도 별다를 것 없다. 에? 나는 또 왜? 자만하지 말고, 태만하지 말고. 너에겐 아직 100년은 이른 이야기다. 잊지 말고 잘 기억해둬라. 수행자의 기본 자세란 끝없는 수련이다. 내 말에 토달지 마라. 서둘러 움직여라. 뭘 꿈을 대고 있는 거냐? 자만하지 말고, 태만하지 말고. 알아, 이제서야 왔나? 아직 한참 멀었다. 이번엔 어떤 힘일까? 수행자의 기본 자세란 끝없는... 설명해보거라. 잊지 말고 잘 기억해둬라. 가이던스의 이론이라면 그에 합당한 능력을 보여봐라. 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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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합. 자만하지 말고, 태만하지 말고. 가이던스의 이론이라면 그에 합당한 능력을 보여봐라. 수행자의 기본 자세란 끝없는 수련이다. 잊지 말고 잘 기억해둬라. 뭘 꿈을 대고 있는 거냐? SP가 필요해. 자만하지 말고, 태만하지 말고. 마스터께서 이르시길. 이번엔 어떤 힘일까? 아직 한참 멀었다. 이 다음 수련은... 무슨 일이죠? 제어부가 진동하고 있다. 아무래도 문제가 생긴 것 같군. 네? 사형이 확인하는 거 아니었어요? 얼빠진 녀석! 수행자의 기본 자세란 끝없는 수련이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보군. 연꽃 쉼터 남부로 가는 길은 수련터 남쪽에 있으니 직접 살펴보도록 해라. 틴차이, 어서 가자! 어쩐지 느낌이 좋질 않아. 잔말 말고 따라오기나 해. 수련? 귀찮아. 대체 뭐라고 있는 거야? 정말이야? 수련? 귀찮아. 대체 뭐라고 있는 거야? 그만 가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어! 서둘러 눈썹대 동굴로 가야만... 응? 어서! 어서 마스터에게 가자! 이런... 필요면 이때!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네. 운명은 막을 수 없는 걸까? 날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다행이야. 너를 다시 한번 올가맬 어둠. 누구도 너를 부른 적 없어. 힘을 빌려줄게. 이번엔 어떤 힘일까?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 아직 진정한 때는 오지 않았어. 오직 살아남는 것만을 생각해. 이 녀석들부터 처리하고 나중에 얘기하자. 어림없다! 사형! 대체 어디 있다 이제야 나타났냐고요! 놈들의 수가 대체 얼마나 되는지 상대하느라 애를 좀 먹었다. 그놈들의 정체가 뭐건 너울빛 산은 내가 지킨다. 각오는 되어 있겠지. 너울빛 산을 더럽힌 녀석들 가만둘 수 없지. 쓸데없이 예민해진 것 같군. 틴차이! 마스터와 합류한다! 따라와라! 그래요! 사형 말대로 마스터에게 가자고요! 어쩌다 일이 이렇게 꼬인 거지? 아... 어쩌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대체 녀석들은... 그놈들의 정체가 뭐건 너울빛 산은 내가 지킨다. 노닥거리고 있을 여유 없다! 마스터! 모든 것은 순리를 따라 흐르는 법. 그것은 어둠 속에 깃들어 있는 그림자다. 모든 것은 그저 순리라는 이름의 한 조각에 불과하단다. 과거엔 몰랐던 것을 나중에 가서야 깨닫게 되었지. 네가 알고 있는 지혜로 마땅히 모든 것을 견주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련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준다. 자신을 알아야 세상을 아는 것이니 늘 스스로를 돌아보거라. 그것은 어둠 속에 깃들어 있는 그림자다. 모든 것은 그저 순리라는 이름의 한 조각에 불과하단다. 과거엔 몰랐던 것을 나중에 가서야 깨닫게 되었지. 네가 알고 있는 지혜로 마땅히 모든 것을 견주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련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준다. 너희의 대화는 그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 기운은 노을빛 산. 내가 이곳에 다시 오게 될 줄은 몰랐지. 그렇지 않나, 라우즈? 역시 자네였군, 칸두라. 준타, 틴차이, 참으로 오랜만에 다시 만난 동문과 잠시 얘기를 나눠야겠구나. 칸두라, 200년도 전에 가이던스를 등졌던 자네가 이곳까지 무슨 일로 왔나? 가이던스의 계승자. 볼 일이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다. 가이던스라는 이름이나마 보존하고 싶거든. 신기를 내게 넘겨라. 이미 수백 년도 전에 유실된 것을 어째서 이곳에 와서 찾나? 자네는 위대한 스피릿 원의 유산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네. 너의 조악한 속임수는 내게 통하지 않는다. 나이를 먹을수록 어째 늘어나는 것은 고집뿐인 것을 아나. 네 선택이 그렇다면 오늘이야말로 가이던스의 맥이 끊기는 날이다. 너는 내가 상대해주지. 나머진 모두 없애라. 준타, 틴차이, 여기서 모두 죽을 이유는 없다. 마스터, 지금 뭘 하려는 생각이십니까? 너희에겐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니. 마스터! 200년 전 못다한 계승식의 싸움을 이 자리에서 마무리해주마. 뭐하느냐, 준타! 어서 사제들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라! 차이, 어서 가자! 가이던스 모두를 위해서라도. SP가 부족해. 착! 이야! 이야! 아직은 안 돼. 이야! 이 녀석들, 노을빛 산을 모조리 불태우다니! 안 돼요! 엉뚱한 생각 말고 현실을 직시해요! 누가 우리와 함께 싸우죠? 고작 우린 셋뿐이라고요. 헛소리. 아직 충분히 더 싸울 수... 이 멍청이! 가이던스의 대제자라면 대제자답게 행동하라고요. 마스터가 없는 지금 가이던스를 이끌 수장은 바로 사형이에요. 그걸 명심해요. 진정! 잠시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다. 이제 어찌하면 좋겠냐? 어쩌긴요. 오랜만에 진지하게 머리를 써봐야겠어요. 아직은 할 수 없어. 지금은 힘을 하나로 모을 때야. 아니, 답은 이미 나왔어. 자, 들어봐. 그만 가봐. 늘 마스터께서 주지시켜 주셨거늘 내가 믿는 것은 틴차이의 판단이다. 노닥거리고 있을 여유 없다. 마음 단단히 먹어라. 서둘러 움직여라. 사형 혼자서 무리해요. 얼빠진 녀석. 아직은 안 돼. 칸두라님, 가이던스 녀석들은 모두 달아났습니다. 말씀하셨던 계획대로 페이지 4로 전환할까요? 라우즈 녀석, 완벽한 내 계획에 흠집을 내다니. 어쩔 수 없겠지. 페이지 4로 넘어간다.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만 상관없다. 어차피 신기는 내 손에 들어오게 돼 있다. 새로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저도 화낼 줄 알아요. 안 될 것 같네요. 상관없잖아요. 됐어요. 재밌겠네. 실망스럽네요.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았는데. 정말 멋져요. 대단하네요. 눈물이... 슬픔이란 게 이런 걸까? 틴차이는 왜 맨날 쉬는 걸까? 잠깐만 쉴까? 틴차이는 왜 맨날 쉬는 걸까? 좀 쉬어주면 정신을 잃진 않겠지. 새로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군가의 도구 따위가 되고 싶지 않아. 이런 힘, 난 원한 적 없었는데. 그저 나아갈 뿐. 언젠간 이 모든 게 끝날 수 있겠지. 정말 멋져요. 야! 아직은 할 수 없어. SP가 필요해. SP가 부족해. 무슨 일이시죠? 이번 새로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대단하네요.